아버님은 몇 살 때 만나셨어요?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버님하고? 19살 만났어. 와. 어머님 19살 때? 응, 아버님은? 23살. 23살. 19살. 근데 그때는 그러면 연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매를 하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미군부대 계셨잖아. 계셨을 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했지. 연애하셨구나. 아니, 제가 지금 시골 밥상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 그냥 중매고 얼굴 모르고 그냥 결혼하셨거든요. 예. 최초에 연애하신 분들이네. 역시 세련이시네요. 미국 군대에 계셔가지고. 그럼 미국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영어. 영어로. 아버님 영어 잘하시겠는데요? How do you do, sir? I love you. 그거 한 마디면 되거든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좀 군복을 입고 멋진 그 모습이든가요? 그때는 키 좀 크고 멋있었지. 아버님 멋있었을 것 같아요. 군복 입고 멋있었어. 그래 짜러 왔지. 그러니까 나 왔지. 아니, 나도. 미남이시다. 눈썹도 짙고 이목구비도 양. 어머, 양산. 옛날에는 진짜 양산 들고 다녀야 진짜 멋쟁이셨어요. 다소곳하게. 첫 만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영어 첫 마디. I love you 하더라고. 진짜요? I love you. 역시. 5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I love you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어색해서 못하겠다. 눈 질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잡았으니까 한 말씀 영어로. I love you. 두루두두루두두루두두 yeah 라라라라라라라라라 Did you get my call? Did you read my love letter? Did it touch your heart?